하루 산업용 도시가스 영업 활동을 보기 전에 기술 영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도시가스 이런 기술 영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업의 단계는 크게 이제 다섯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그 수요처들을 좀 모으는 수요 조사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수요처들을 저희가 이제 제안해서 도시가스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게 제한 영업을 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 영업을 통해서 수요 개발이 된 수요처들을 저희가 도시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을 하고요. 그렇게 돼서 공급을 이제 최초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최초로 공급한 도시가스의 그 고객들이 이제 도시가스를 지속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후 관리까지, 고객 관리까지 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수요 개발 영업의 프로세스입니다. 본격적으로 떠나볼까요? 어떤 회사를 찾아온 것 같은데요. 여긴 무슨 일일까요? 지금 여기 상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상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지금 저희가 입장을 가서 PT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존 도시가스를 쓰던 도입사이지만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제안하기 위해서도 PT를 진행하는군요. 이제 발전기 가스 엔진을 가동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생산된 전기로 직접 제조 공정에 쓰시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가스 엔진을 구동해서 그 산업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전기, 열, 그리고 압축 공기를 통합으로 저희가 뭐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산업체에서 도시가스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도시가스는 이제 열을 쓰는 데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전기나 압축공기, 그리고 또 다른 열원까지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 제안을 계속 해야지만 이 산업체에서도 계속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좀 더 저희가 도시가스를 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자 저희 영업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천리 산업에너지팀 직원들이 방문한 이 회사는 목재로 상품을 제작하는 큰 기업이었는데요. 제안 PT를 끝내고도 직원들은 도시가스 관련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에너지 데이터 분석을 하는 등 도시가스 고객 관리에도 여념이 없었습니다. 수요 개발이 중요한 업무이긴 하지만 그 외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도시가스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유류, LPG, 집단에너지 사업자들하고 에너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도시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는 것들이 목표고요.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 수요가 이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하고, 그리고 더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를 고객과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쉴 틈 없이 화성시에 위치한 다른 공장에 와봤습니다. 사장님, 이곳은 어떤 일이신가요? 여기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H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에너지 진단 업무가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에너지 진단은 저희가 이제 제한 영업 수단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제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료 전환 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도시가스 사용 유도를 하는 그런 방안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네. 지금 어떤 업무 하고 계신가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배가스 분석. 저희가 이제 배가스 측정을 함에 있어서 이제 연소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연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연료와 연소 공기의 적절한 혼합을 통해서 이제 불완전 연소를 최소화하는 방안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한 이제 과잉 공기가 투입돼서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폐열을 이제 최소화하는 방안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설비로 자리를 옮겨 에너지 진단 업무를 이어갑니다. 열화상 측정을 통해서 열 설비들의 방열 부위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확인된 방열 부위를 가지고 방열 손실 열량을 계산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방열되는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산업에너지팀에서는
에너지 진단이라는 방식을 통해 기존 고객사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제안하고 있었는데요. 얼핏 보면 엔지니어 같지만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바로 이 점이 도시가스 기술 영업이 다른 영업 직무와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동 중 도시가스 영업인들에게 평소 어떤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는지 물어봤는데요. 또 산업용 영업인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단기적으로 수요 개발이 성공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진행하는 또 이제 영업을 하는 그런 수요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좀 어렵게 좀 수요 개발된 하나의 또 산업체가 있는데 집단 에너지 사업자와 경쟁을 또 통해서 도시가스 영업에 성공한 그런 사례거든요. 좀 더 많이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이고 그렇게 어렵게 좀 난항 수요처들이 영업이 되었을 때 저희가 큰 성취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에너지 트렌드 변화와 도시가스의 효용성을 들어 수년간에 걸쳐 고객사를 설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겠지만 마침내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희열, 그게 영업인들이 느끼는 보람의 순간이네요. 이번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어느 공사 현장으로 왔는데요. 여기는 혈당 측정기 제조사인 아이센서 송도 2공장으로서 산업체 최초로 자가열병합이 도입된 수요처입니다. 차장님, 자가열병합이란 말이 좀 낯선 것 같아요. 그게 뭐죠? 우리 전기는 대부분 다 한국전력에서 수전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가열병합은 도시가스를 연료로 주입하여 발전을 함으로써 자체 소비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입니다. 그 전기 사용 과정에서 나오는 배열을 건물의 냉방, 난방 또는 가습으로 활용하면서 열 에너지까지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 시스템입니다. 업체 같은 경우는 피크 절감으로 해서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요.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열 에너지 또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효율 에너지를 씀으로써 탄소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열병합 발전 시설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분산형 전원 정책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사회도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비상용뿐만 아니라 상용으로서 사용함으로써 차후에 저희 도시가스 사용량 증대에 지대한 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업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협의하면서 진행하셨나요? 산업체 같은 경우는 사후에는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거라고 저희가 계속 수요처를 설득해서 도입한 사례고요. 도입이 완료가 되면은 이 부분을 저희가 잘 가동 운영하는 해서 타 산업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한 곳은 아주 따끈따끈한 곳입니다.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버스 차고 진행에 준공한 인천 수소생산기지인데요. 삼천리 영업부서에서는 도시가스를 기반으로 신에너지를 활용하고 관련 수요처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시가스 수소하고 연관성을 좀 이해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도시가스 주 성분인 메탄을 스팀과 반응을 시키면은 수소가 생산이 됩니다. 그 수소를 이용해서 수소버스의 연료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이 전 그린 에너지입니다. 저기 뒤에 보시는 장치가 도시가스 연료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리포머 장치입니다. 현재는 수송용으로 모든 수소를 활용하고 있지만은 차후에는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한다든지 또는 탄소를 생산해서 산업용 공정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연료화 사업을 계속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로서 삼천리의 도시가스 영업부와의 협력은 어떠했나요? 기존에 저희가 CNG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삼천리 영업부 덕분에 인천에서 최초로 수소 생산기지도 운영을 하고 인천에서 또 가장 많은 수소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수소 생산기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길고 긴 도시가스 영업 업무 대장정. 삼천리가 국내 최대 도시가스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도시가스 영업 업무의 모든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그 노력과 땀을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김 PD는 이번 영상의 목적을 다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영상으로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안녕!